예, 오늘 투어는 저희 남해로 달릴 겁니다. 남해군. 일단 1차적으로 밥을 먼저 먹고 갈 거예요. 밥을 먹는데 밥은 진주에 있는, 이번 국도변에 있는 진주성 참숯골이라는 고깃집이죠. 고깃집이고 냉면집인데 거기서 냉면, 육회냉면을 먹고, 일단 현재 목표는 길은 뭐 가다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제 맘대로 갈 거니까, 일단 목표는 거기서 냉면을 먹고 진주 쪽으로, 사천 쪽으로 갔다가 옛날 고속도로를 타러 곤양 쪽으로 달릴 겁니다. 곤양에서 옛 고속도로를 타고 하동으로 해서 남해대교를 들어갈 거고요. 남해대교로 들어갔다가 상주 음모래 비치, 상주의 지역장, 남해 상주의 지역장을 찍고, 그리고 삼천포대교 쪽으로 나와가지고 복귀하는 걸로, 삼천포 남해대교 쪽으로 나와서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예정을 잡고 있는데, 예정이란 건 말 그대로 예정이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죠. 아무튼 저희는 출발했습니다. 이제 큰 길로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에는 차가 뭐 있어도 어느 정도 이 길이 뭐 막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페이스대로 달릴 수 있을 거라서,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 막 벌써 바람이 시원한 것 같아. 시내 빠져나오니까. 바이크 타면은 온몸으로 이제 온도를 느끼게 되잖아요. 기온을. 시내 빠져나왔는데 벌써 바람이 막 시원하네. 역시 이런 느낌이 바이크 라이딩을 하게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온몸으로, 진짜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잖아요. 다양한 장르의 바이크가 지금 같이 달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투어러인 RT도 있고, 뒤에는 CBR650R, 전형적인 F차죠. 풀카울링 스포츠, F차인 CBR650도 있고, 그 뒤로는 또 네이키드 바이크인 R1150R 락스터도 있고요. 그 뒤로는 할리 데이비슨 포티에이크와 다이나글라이드 스트리트 밥, 그리고 그 뒤로는 듀얼 퍼포즈 바이크인 F650GS와 그 뒤로는 또 혼다 인테그라까지 있네요. 정말 다양한 장르의 바이크가 모였는데,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바이크들이 함께 모여서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번, 14번, 77번, 79번 국도가 합쳐진 마산에서부터, 반박고개에서부터 진동구간 달리고 있고요. 500m 앞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뉩니다. 1, 2차로를 타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 3길로 가게 되고요. 저희는 9길로 갈 겁니다. 9길로 가면 진동읍내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전용 도로를 타면 빠르긴 하지만 뭐 바이크는 당연히 탈 수 없으면 물론이고, 이 전용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9길, 이 길이 항상 원래 상습 정체 구간이었거든요. 이 길이 차가 안 막혀갖고 바이크 타고 가면서도 사실상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용도로를 못하는 건 너무 아쉽지만 국내 법규상 전용도로가 생김으로써 그나마 바이크가 좀 교통량, 트래픽이 줄어갖고 바이크가 다니기 조금 편해진 감도 있어요. 교차로도 많이 없앴고요. 교차로 없애고 로터리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전용을 안 타도 금방 통과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쟤는 왜 신호위반을 하고 가실까? 신호위반하고 간 투싼. 신호위반하고 가신 투싼 저기 앞에 그대로 있네요. 왜 신호위반 하신 걸까? 저기까지 갈 거면서. 저기 의외로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직선, 진주 쪽에서 오든 창원 쪽에서 오든 둘 다 블라인드 구간이라 갖고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인데 저기서 그냥 신호위반을 하시네. 저러다가 바이크 고속으로 날라오면은 못 보고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대로 신호위반 또 하시네. 이 신호위 되게 짧은 신호들인데 전부 다 그걸 못 기다리시네. 바로 바뀌었잖아요 또. 그걸 못 기다리시고 신호위반을 계속 하시네. 대낮에 차도 많고 눈도 많은데, 여기 지금 카메라가 몇 개가 달려있는데. 이제 여기 로타리 돌아가지고 전용도로 끝나는 지점에 합류할 겁니다. 저기서 이제 지금 IC 보이죠? 저기서 이제 전용도로 끝나는 구간이거든요. 저기가, 저기로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이번 국도 진주 문산 방면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 길이 좋아가지고
뭐 고속 주행하는 바이크들 끼리 뭐 꽤 속도를 내고 갈 수도 있을 정도죠. 물론 저희는 오늘 늘 그렇지만 속도 내고 가진 않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늘 투어링이기 때문에. 예, 일단 이번 국도 진주 문상 방면으로 합류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번 국도 내려왔고요. 이번 국도에서 내려왔고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지방도로를 타고 좀 가볼까 합니다. 예, 이제 진성면으로 들어왔고요. 이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저희가 일단 1차 목적지인 진주 참숯골 냉면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로 자주 다녔는데 이제 4차선 도로가 뚫리면서 이쪽 길로 다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진성으로 사실 내려올 일도 잘 없고 요즘은 이렇게 일부러 일이 있을 때만 내려오는 그런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한 번에 길을 잘 찾아가야 될 텐데 오랜만에 가는 곳이라 갖고 작년 이맘때 가고 지금 1년 만에 가네요. 길 잘 찾아야 될 텐데 또 막 유턴하고 이러면 안 될 텐데 길 잘못 들어갔고. 예, 요즘에 정말 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옆에 이번 국도 시원시원하게. 저도 이제 바이크 거진 한 20년 가까이 탔는데 처음 탈 때와 비교해보면은 정말 길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바이크도 자동차도 그만큼 발전했지만 대한민국의 길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포장 상태도 좋아졌고 일단 국도들이 정말 깨끗하게 뭐 넓게 잘 닦였죠. 정말 길이 좋아졌습니다. 결론은 바이크 탈만 나게 바뀐 거죠. 예전에는 어디 조금만 들어가도 길이 안 좋아갖고 되게 고생했었는데 지금은 길이 되게 좋아져갖고 어디로 가도 다 좋아요. 아스팔트 상태도 그렇고 길도 넓고 다 좋습니다. 예,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여기 진성 치안센터 지나고 얼마 안 갔던 것 같은데 예, 정말 다행히 잘 찾아왔습니다. 예, 잘 도착했습니다. 진주 참숯골 예, 육회냉면. 예, 진주성 참숯골 도착했습니다. 밥 먹으러 들어가야죠. 네, 여기서부터 뭐 진주 계양오거리까지는 금방이래 갖고 계양오거리 지나고 나서 이제 사천 방향으로 가다가 운영 쪽으로 빠질 거예요. 네, 진주 16km밖에 안 남았네요. 진주 16km, 화동은 64km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제 3번 국도 내려서 저희 1002번 지방도 타고 곤양 방면으로 갈 겁니다. 예, 역시 바이크는 지방도 굽이굽이 돌아다니는 재미죠. 뭐니뭐니 해도 이 길 찾아다니는 재미는 차보다 바이크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차보다 바이크가 역시 길 찾아다니는 재미는 좋습니다. 어차피 고속도로를 못하니까 이왕 고속도로 못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못할 거 이곳저곳 길 찾아다니면 즐겁잖아요. 예, 이제 1002번 지방도 분기점이 앞에 보이네요. 예, 저기 보이는 저 다리를 건너가고 갈 겁니다. 저희는 예, 저희는 이제 요 동치교라는 요 다리를 건너서 곤양 방면으로 달릴 겁니다. 예, 경치 이쁘죠. 아, 옆에 나무 심어져 있고. 예, 저희는 이제 가산교라는 다리를 넘을 겁니다. 예, 요 가하강을 건너는 가산교인데요. 요 가산교가 여기 옆에 또 있고 여기 이 가산 2교가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는 여기 위에서 보일지 모르겠다. 가하강을 건너는 요 다리가 원래 저기 옆에 보이죠? 저게 가산교고 요게 가산 2교고 저기 옆에는 남해고속도로예요. 요 다리가 이제 작년 정도에 생겼나? 요게 다리가 하나 더 생겼거든요. 원래 있던 가산교가 통행 중량 제한이 좀 있어갖고 또 새 다리가 생긴 거예요. 아무튼 요 가산교 건넜고 예, 곤양 방면으로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더 가면 요 남해고속도로 그 사천 방면, 예, 남해고속도로 사천 방면으로 있는 휴게소 뒷문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저기 앞에 휴게소 건물이 조금씩 보이네요. 저기 남해 휴게소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여기가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여기 뒷문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바이크 타고 가다가 여기 바이크 세워놓고 휴게소로 여기 지금 주차장 보이죠? 여기
여기로 해가지고 바이크 세워놓고 올라가서 고속도로 우동도 먹고 통감제도 사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출퇴근하시는 직원분들만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기 열려 있어갖고 저기 바이크 세워놓고 슈트 입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걸어 올라갔다가 우동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다쳐가지고 뭐 요즘은 뭐 그런 미친짓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뭐 그랬습니다. 우동 지금은 뭐 우동 파는 데가 많은데 그때는 어디 가면서 우동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사실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동이 너무 먹고 싶어갖고 그랬었어요. 근데 문이 닫힌 걸 저희가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못 가죠 뭐. 네, 그냥 읍내 지나고 있습니다. 멍멍이다. 우리 호두 안도 생각나네. 아, 우리 깐돌이 닮았다. 옛날 깐돌이. 오일뱅크 여기서 넣지 말고 저기 앞에서 넣을까 그냥? 저기 앞에도 있거든요. 저기 앞에서 넣어야겠다. 네. 큰 길이래갖고 가로질러 가기가 좀 그런데 저쪽은 조그만 길이거든요. 저쪽 오일뱅크도 있는데 저기는 셀프. 네? 여기 오일뱅크에서 주유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곤양에서 옛 남해 고속도로 길로 진입했습니다. 이 도로가 예전에 남해 고속도로였어요. 1973년도에 남해 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된 이후로 1992년인가 그때 남해 고속도로가 현행 라인으로 확장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약 20년간 고속도로로 쓰인 길이고요. 그 이후로는 일반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전용은 아니고요. 예, 하동군 진교면 진입했습니다. 예, 저희는 구고속도로 길을 타고 이제 진교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고속도로 구간인데 이렇게 이제 일반 도로랑 교차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신호도 있어요. 이렇게 과속방지턱도 있고 앞에 조금만 더 가면 옛 진교 IC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여기 앞에도 옛 IC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서 예, 진교로 진입하는 여기가 진교 IC였습니다. 여기는 개방형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뭐 톨게이트 자리가 없어요. IC만 있고 톨게이트 자리가 없어요. 톨게이트는 개방형 고속도로는 여기도 지금 IC 흔적 보이죠? 이렇게 개방형 고속도로는 일정 구간을 갈 때마다 요금을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에 톨게이트가 따로 없어요. 요 IC 흔적들이 쭉 보이는데 이제 진교를 이제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가다가 이제 원래 어딘가에서 요금소가 있으면 요금을 또 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개방형.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지금은 다 그 폐쇄형 고속도로로 바뀌어 있고 예전에는 개방형 고속도로도 많았습니다. 예, 이제 이 길을 달리면은 이 옛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계속 달리면은 하동으로 나오게 돼. 하동 금남면이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교를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고속도로 느낌이 조금 더 물씬 나게 될 겁니다. 예, 여기서는 조금 더 고속도로 느낌, 옛 고속도로 느낌이 조금 나죠. 도로 좌우로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산 한가운데로 길만 이렇게 쭉 가요. 옆에 뭐 교차로라든지 그런 흔적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길만 있어요. 옛 고속도로기 때문이죠. 저는 이 길을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많은 도로를 달려봤지만 바이크를 제가 약 한 50만 킬로 가까이 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이에요. 이 길을 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길은 왜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같이 다니시는 분들 모셔와도 그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일반 지방도 아니야 막 이러는 분들 많은데 이상하게 저는 이 길이 좋더라고요. 자, 여름철 투어에 또 메시 바지하고 메시 재킷 다 입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원해질 수 있는 방법. 예, 스탠딩하면 완전 시원합니다. 스탠딩하면 아 온몸에 바람이 다 들어와.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근데 스탠딩은 교차로 있거나 이런 데서는 하지 마세요.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완전 시원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갖고 지금. 예, 이제 남해 고속도로 구고속도로 길 구간 다 끝났거든요. 저희는 저기 앞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좌회전이 이제 안쪽으로 두 번 꺾이기 때문에 속도를 미리 많이 줄여줘야 되겠네요. 뒤에 일행들 때문에. 이쪽 길도 어차피 차가 별로 없는 길이라 갖고 예, 물론 남해 들어가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남해 들어가 봐야 알죠. 그래도 시간이 일단 보통 다른 분들이 나오는 시간에 저희는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래도 조금 덜 막히더라고요. 저희가 갈 때는 도로에 진흙이 많네. 요 강이 넘쳤네. 아 강이 아니다 논이
논에서 물이 논에 물된 게 밖으로 흘러나왔네요. 혹시나 진흙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런 것들은 그냥 물만 있으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진흙이 있으면 되게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일단 속도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 19번 국도 올라왔습니다. 4차선 확장 공사 중이거든요. 길이 조금 복잡한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19번 국도 올라갑니다. 이 길 따라서 쭉 가면은 이제 남해대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저기 남해대교가 보입니다. 이제 저기 바다 건너가 남해거든요. 예, 남해대교가 보입니다. 지금 남해대교는 하동에서 남해군으로 이어주는 거고요. 남해대교가 개통된 지 오래돼서 그 옆으로 조금 더 큰 남해대교, 제2남해대교를 만들고 있거든요. 뭐 정식 명칭이 확정이 된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제2남해대교라고 그냥 부를게요. 어쨌든 제2남해대교가 건설이 되고 있고요. 뭐 저희는 남해대교로 들어가서 상주 운물의 빛을 잠깐 들렀다가 쉬어서 쉬고 다시 이제 삼천포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삼천포 남해대교를 타고. 그러니까 하동으로 해서 남해를 들어간 다음에 삼천포로 나온다는 얘기죠. 예, 지금 위쪽에 보이는 게 제2남해대교고요. 아직 공사 중이죠. 타워 크레인도 올라가 있고 이 다리가 있고 저기 앞에 빨간색으로 있거든요. 그 남해대교를 건너서 저희는 남해군으로 갈 겁니다. 예, 저기 보이죠? 남해대교. 예전에는 남해를 들어가려면 저 다리 말고는 남해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삼천포 남해대교가 생겨가지고 이제 삼천포 방향에서도 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 오로지 요 다리만 건너야 됐었죠. 남해대교. 예, 제 바람 불면 흔들흔들 거립니다. 제. 예, 이제 남해대교로 저희 예, 이제 남해군으로 올라갑니다. 예, 이제 남해대교. 예, 남해대교 올라왔습니다. 예, 남해대교에요. 남해대교. 저기 멀리 하동 화력 발전소도 있고. 예, 남해대교. 야, 남해대교다. 와. 예, 저희는 남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남해 섬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해군으로. 야, 남해대교. 아, 정말 시원합니다. 바닷바람. 아. 예, 저기 멀리 하동 화력 발전소도 보이고 제2남해대교 건설 현장도 보이고 좋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다리를 다 건너서 남해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해대로를 타고 쭉 가다가 상주 음모래 피치까지 쭉 달릴 예정입니다. 예, 저희는 남들이 나오는 시간에 들어가니까 지금 나오는 차는 상당히 많죠. 하지만 들어가는 차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시간은 지금 5시 반이거든요. 지금은 다들 나오는 시간이지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항상 남들이 나올 때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출발을 늦게 해요. 출발을 늦게 하고 그리고 복귀도 늦겠죠. 하지만 다른 분들과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좀 덜 받고 달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밤늦게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잔소리 크리를 먹을 수도 있죠. 아, 이제 저기 남해읍, 말 그대로 진짜 남해읍내가 보입니다. 저기 멀리 아파트랑 있죠? 저기가 남해읍이에요. 진짜 읍내에요. 남해읍에서 저희는 상주 방면으로 좌측으로 갈 겁니다. 예, 상주 음모래 비치 방면, 상주 해수욕장 방면으로 갈 거고요. 저기 또 길이 많이 바뀌었네요. 오랜만에 왔더니 저기 또 공사 중인데 원래 저기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이었는데 길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네. 뭐 가보면 알겠지만 예, 아무튼 남해 읍내 다 들어왔고요. 여기서 상주까지는 한 20km밖에 안 돼요. 금방 가겠죠. 예, 도로 확장을 하는 건가? 예, 여기 저기 앞에서 좌회전인데 비보였거든요. 바뀌었으려나? 아, 원래 있던 길 그대로고 옆에만 확장을 하는 건가 보다. 예. 오우, 비보호 좌회전 그대로네요. 예, 이제 남해 읍내를 읍내 옆으로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 읍내가 아니고 읍내 옆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우, 저 택시 너무 위험하게 들어오는데. 야, 어떻게 진입을 저렇게 하지? 예, 이제 상주해수욕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지판도 보이네. 상주 음모래 빛이 해가지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보리 한방면이에요. 여기 보리 한방면 길 보이네요. 저희는 상주 음모래 빛으로 갑니다. 점점 상주 음모래 빛이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 남해 바다 보이죠? 남해 바다. 예. 제가 고향이 거제거든요. 말 그대로 남해 바다를 보면서 살았고, 매일, 거제 있을 때는 매일매일 학동몽돌해수욕장 같은 그런 남해 바닷가를 보러 갔는데, 여전히 남해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해 군에서 남해 바다를 보니까 좀 더 더블 남해인가? 예, 남해가 두 번이잖아. 남해 군, 남해 바다. 어우, 손 이러면 안 돼. 예, 다시. 남해 군, 남해 바다. 예. 어우, 거꾸로 하니까 좀 느낌이 뭔가 이상하네. 자, 남해 바다. 야, 바다가 펼쳐집니다. 바다가. 바다가. 정말 바다가 펼쳐진다. 해도 지고 있고, 상주 8km 남았네. 아, 좋습니다. 예. 이런 게 투어링이죠.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치 구경하면서. 야, 저 멀리 진짜 바다. 정말 경치 좋다. 야, 이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해안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기 멀리 이제 수평선도 보여요. 저기 멀리. 저기 멀리 수평선. 더 멀리 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멋있습니다. 아무튼 이쁩니다. 예. 야, 경치가 막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바이크를 그렇게 많이 타고 남해도 많이 왔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 고향이 거제인데, 저는 이렇게 해안도로에서 경치를 보면 여전히 막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경치에 놓여야지. 어떻게 보면 투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이크 타는 것도 당연히 그건 뭐 제일 좋아하겠지만, 바이크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차에서 바라보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온몸으로 기온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게 다 느껴져요. 그래서 경치의 노예가 되지. 그게 투어링이죠. 경치의 노예. 투어링은 경치의 노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파란 하늘도 보이고. 예. 이제 이렇게 달리다 보면 이제 음모래 비치가, 상주 음모래 비치가 제가 알기로는 5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경치에 빠져갖고 달리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투어링이죠. 상주 5km 돼 있네. 예, 어르신 지나가십니다. 조심하고. 아, 예. 이제 상주 음모래 비치 나왔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도로가 음모래 비치로 가는 우회도로거든요. 여름철에는 저쪽 우회도로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뭐 차가 그렇게 많은 여름 휴가철이 아니기 때문에, 음모래 비치 정문 쪽? 정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입구로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삼거리에서 음모래 비치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마을 하나 통과하고 나서요. 다 왔어요. 음모래 비치. 여기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목적지, 일단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예, 아직은 뭐 여름 휴가철까지는 아니래갖고 그렇게 뭐 많거나 하진 않습니다, 차들이. 예, 남해 음모래, 상주 음모래 빛이 해변입니다.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물에는 그냥 모래색인데, 은색 아닌데. 아무튼 도착했고요. 쉬었다가 삼천포 남해 대교 쪽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남해를 안전하게 또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음모래 빛에서 정말 오래 쉬었네요. 예, 이제 상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야, 저기 바다 경치 보이시죠? 야, 경치 좋다. 이제 해가 지고 있어갖고 어둡긴 한데 경치는 정말 좋네요. 여전히 파란빛을 바다가 좀 잃긴 했지만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치 정말 좋습니다. 예. 예, 이제 조금 더 가면 미조랑 이제 사천 방향, 청선 방향으로 갈리는 교차로인데요. 여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갖고 갈 거고,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국도 3호선, 예, 3번 국도 시점비가 있습니다. 예, 3번 국도가 말 그대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비가 있는데, 이 3번 국도가 여기 남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라면은 저기,
북한까지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뭐 지금은 야 북한까지 못 가니까 이 삼문국도 제가 뭐 서울 가거나 할 때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 요 보이죠, 여기 우리나라 모양의 요 비가 삼문국도 시점비거든요. 삼문국도는 뭐 산청으로 해갖고 김천 지나가지고 문경 그리고 충주 장호원 지나가지고 경기도 광주까지 그렇게 지나가는, 예,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이용하는 국도 중 하나입니다. 예, 아무튼 삼번국도 시점비 지났고요. 아, 이제 하늘이 조금씩 붉은 빛이 돌기 시작하네요. 해가 지고 있어갖고 석양빛이 하늘이 조금씩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아름답네요 정말. 야, 멋있다. 예, 아, 바다가 하늘이 푸른빛에서 붉은빛으로 조금씩 물들어갑니다. 아, 진짜 아름답단 말 말고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다. 예. 예, 저희는 예 천천히 이렇게 투어링 중입니다. 예, 오늘은 느린 바이크들 몇 대 끼어 있어 가지고 페이스를 평소도 늦게 다니지만 평소보다 더 느긋하게 가고 있네요. 예, 이 와인딩 코스 정말 재밌는 코스인데, 이렇게 속도를 내지 않고 이렇게 그냥 경치 구경하면서 가도 정말 경치가 좋아. 지금 석양 지는 거 보이잖아요. 와, 이 석양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안도로를 달리는 이 기분 정말 좋습니다. 예, 이제 해가 지네요. 아, 지금 썰물이라가지고 예, 뻘이 보이네. 갯벌이. 야, 여기 석양도 지고 뻘도 보이고 정말 이쁩니다. 이런 게 투어링이죠. 투어링다운 투어링. 그 멋진 경치를 구경하면서 투어링다운 투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아직 별로 벌레 스케어는 없네요. 여름철 야간 투어 해가 질 때쯤 되면 제일 힘든 게 바로 벌레 공격인데, 비 내리듯이 막 벌레가 쏟아지거든요. 나무 이런 숲길, 나무길 사이로 가면은.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벌레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이따가 많을 수도 있겠죠. 어, 앞에 차 물 흘리고 있어. 앞에 차 물 흘리고 있어. 이거 물 다 흘리고 있어. 아우 씨. 아, 앞에 포터 때문에 기분 다 망쳤네. 진짜 물 다 튀고, 씨. 바닷물인데. 아무튼 저희 지금 창선교 넘어가고 있어요. 창선교. 남해 본섬과 창선을 연결해주는 다리인데, 이 다리가 원래 있던 다리가 1992년도, 아마 1992년 맞을 거예요. 그때 바르셀로나 올림픽 할 때니까. 그때 7월 말일, 7월 30일이었나? 그때 이 다리가, 잘 있던 다리가 무너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두 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후로 뭐 다리를 다시 재건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창선교를 방금 지났습니다. 이제 창선에서 삼천포 남해대교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저희 이제 남해를 빠져나갑니다. 요 연육교를 지나가지고 사천으로 가거든요. 옛 삼천포죠. 사천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 이제 삼천포 남해대교 올라왔습니다. 예, 연육교 올라왔습니다. 총 다리가 세 개로 이어져 있어요. 가변차로 구간이라가지고, 예, 현재 가변차로 구간 달리고 있습니다. 예, 가변차로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남해에서 나가는 쪽으로 지금 가변차로가 두 개 열린 상태거든요. 한 번씩 이 가변차로 모르고 무시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변차로 달릴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예, 이제 다리 하나 넘었고요. 또 다리 하나 더 넘으러 갑니다. 아, 저쪽 다리는 조명 들어와 있다. 예, 저기 멀리 삼천포 화력발전소도 보이고, 여기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다. 저기 멀리 삼천포 화력발전소 불 들어와 있죠? 보이고요. 여기 조금 더 가면 휴게소도 하나 있어요. 예, 이제 저희 삼천포 남해대교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사천 방향으로 큰길 따라 쭉 달릴 겁니다. 예, 저기 멀리 다리 보이죠? 조명. 아, 다리 조명 보인다. 예, 이제 조명 들어왔네요. 멋있게. 예, 이제 저 다리를 뒤로 하고 저희는 사천으로 갈 겁니다. 예, 사천 방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행이 끊긴 김에 주유소, 저는 주유소 앞에서 기다리고 다른 분들은 주유를 하도록 왔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지금 뒤에 끊겨가지고 있고요. 예, 신호 바뀌면 이쪽으로 저를 보고 들어올 겁니다. 예, 저는 출발하기 전 기름을 넣어놨는데 고급수 발로 넣고 있어갖고 뭐 중간에 넣기가 애매해서 항상 가득 넣거든요. 일단 저는 기름 가득 넣어놨고 현재 남은 주행거리 189km, 출발할 때 가득 넣었는데 현재 189km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 사천IC앞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처음 왔던 길들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이제 남해 쪽, 하동 쪽으로 해서 남해를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예, 사천IC 방향에서 이제 진주 쪽으로, 진주 경상대 앞을 지나서 계양 오거리 쪽으로 이제 그 길은 처음 왔던 곳과 이제 같은 것이죠. 예, 아유, 차가 많아요, 복귀차가. 예, 천천히. 어차피 3차로 없어지니까 그냥 2차로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예, 이제 이미 해가 다 져버려가지고, 아유, 아까 앞에 물차가 막, 아니, 앞에 포터가 물차도 아닌데 막 물을 흘리고 가갖고 지금 헤맨 앞이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밤에 빛이 난반사가 돼가지고 보이질 않네. 아유. 예, 이제 진주 시내 잠깐 스쳐 지나갈 겁니다. 계양 오거리 쪽으로 해서 이번 국도 올려서 창원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경상대 앞쪽으로 해가지고 잠깐 스쳐 지나갈 겁니다. 이번 국도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 경상대 앞쪽, 여기는 항상 버스나 택시가 많아가지고. 예, 저희 이제 계양 오거리에서 창원 방면으로 이번국도 올라왔습니다. 이번국도는 길이 좋아가지고 뭐 크루징 하면서 가면 될 테고요. 이번국도 올려가지고 창원 방면으로, 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해가 다 져가지고 이제 뭐 보여야지 뭘 말씀을 드리는데 뭐 보이는 게 없어요. 라이트 비치는 데 말고. 그래가지고 그냥 달리도록 하겠습니다.